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에서 축산하고 수산물을 총괄하고 있는 윤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도에 소비자의 변화하고 그럼 우리가 축산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향후에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축산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의 데이터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저희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간 거는 알고 계시죠? 이미 이제 작년에 2022년도에 1인당 쌀 소비량보다 축산물의 소비량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러면 수산물은 어떨까? 수산물은 이미 2016년도에 작년에 축산물 1인당 소비인 58kg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산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수산물 소비량 1등 국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앞으로 축산물 소비는 어떻게 될 것이냐? 1인당 소비량은 점점 늘어날 것 같다. 수산물 늘어날 것 같다. 농산물 줄어들 것 같다. 쌀 줄어들 것 같다. 요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축산물 중에 축종 중에 어떤 게좀 늘어나고 줄어들까? 보면 한 20년 동안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닭고기입니다. 닭고기의 소비량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백색육 또는 저가형의 축산물에 대해서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 앞쪽에서도 이제 카카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산물을 앞으로 어떻게 더 유지하고 판매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 꼭 연결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오프라인 담당이지만 저희 롯데에서는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뭐 슈퍼마트, 백화점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앞에서 온라인을 초청해 가지고 얘기 들었다는 거는 온라인에서도 축산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소비액 중에 50% 이상이 온라인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온라인은 어디냐? 쿠팡하고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을 판매하는 우리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쿠팡하고 네이버에 빨리 연결을 하면 할수록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외부 데이터였었고 롯데마트 내부 데이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의 축산물 판매액이 롯데마트 전체 매출이 얼마쯤 될까?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0년, 21년도에 가장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0%를 넘어가는 전체 롯데마트 매출 중에 축산만 10%를 넘어가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요 팬데믹 기간이 끝나고 엔데믹이 되면서 2022년, 2023년도까지 구성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 팬데믹 기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원금도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뭐 고기도 많이 사 먹어라. 그래서 100만 원씩 가구당 100만 원씩 주고 1인당 20만 원씩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축산물의 소비가 늘어났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점점 예, 고물가, 저성장 그다음에 소비 위축 이런 걸로 가면서 굉장히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디가 직격탄을 맞고 있냐? 축산물이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축종별로 전체 롯데마트 전체의 10%가 축산물인데 그러면은 축종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을까도 궁금하잖아요. 보면 요맨 위에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절대적인 강자였었는데 점점 구성비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수입육입니다. 수입육이었는데 두번 2등이었는데 한 10년 동안의 수입육이 올해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축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산물을 하시는 분들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수입육에 금방 따라잡힌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우가 굉장히 요 때는 한우 가격도 비쌌지만 조금
돈이 있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내려오면서 조금 더 한우는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이 가금류인데요. 가금류의 닭고기가 지금 이제 AI가 터지고 오리 때문에 굉장히 몇 년 동안 어려웠었잖아요. 공급이 없어서. 그래서 이 닭고기하고 오리 쪽이 조금 주춤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양념육의 구성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수입육하고 돼지고기하고 한우가 사실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양념육이 저가의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저가형의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가 점점 위축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한우하고 돼지, 뭐 닭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직접적으로 경쟁이 되고 있는 다른 축종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 한우는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죠. 요 정도 와 있는데 한우는 뭐 지금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가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이제 굉장히 비싼 상황입니다. 여기 미국산 소고기가 비싼데 한우 가격이 그나마 괜찮은 상황이라서 지금 사실 미국산의 프라임 등급의 소고기는 한우보다 더 비싸게 호주산의 와규의 등심 가격이 한우보다 더 비싼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산은 내년에도 굉장히 비쌀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비쌀 것 같기 때문에 한우는 미국산에 대해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2025년도가 되면 미국산도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는 한우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내후년 미국산이 가격이 확 떨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여기에는 또 한우 입식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 뭐 350만, 360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않으면 2025년도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미국산은 25년도나 돼야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돼지 가격도 현재 뭐 올해까지도 굉장히 비쌌었는데 내년에도 비싼 상황이고 내후년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초록색이 호주산 소고기인데요. 호주산 소고기가 엔데믹이 되면서 미국산하고 호주산이 같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호주산이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호주산 가격이 거의 30%에서 40%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의 트렌드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호주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쪽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호주산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돼지라든지 한우라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닭고기는 지금 또 AI가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닭고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도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쪽에서 이 발표 주제를 받으면서 크게 소비자 트렌드의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식사를 선호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건강하고 또 가치 소비 이런 쪽에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소비 위축이 되면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축산물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꾸로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쁘게 얘기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이제 거의 뉴노멀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도 내년이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이 인생 중에 가장 쓸 돈이 없는 해가 내년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가의 고기, 저가의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리엔티드 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양극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원 플러스 원이라든지 50% 할인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고기 프로모션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의 사례도 얘기했듯이 롯데마트에서는 마블라인이라고 하는 투뿔 넘버나인 한우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매출이 1년 만에 4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저가의 고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양극화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보니까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핵개인화라고 그러잖아요. 개인별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롯데마트에서는 내년부터 이제 1대1 마케팅, 원투원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마 카카오에서는 하고 있을 건데요. 자, 당신은 남들보다 설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신이 많이 먹는 요 과자 말고요. 설탕을 뺀요 과자를 먹는 게 어때요? 지금 요 쿠폰을 드릴 테니까 요거를 사서 드세요.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10% 할인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10% 할인 쿠폰을 주면 예전에는 1%의 반응률이라고 했다면 10%의 반응률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1대1로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렇게까지 개인화 마케팅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고요. 두 번째, 건강한 소비, 가치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을 중시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 그래서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백색육이라든지 이렇게 지방이 적은 부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요즘에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롯데마트에서도 친환경 축산물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저탄소 사실 근데 저탄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지만 한마디만 하면 저탄소 한우를 팔려고 하는데 비싸게 팔면 유통업체에서 절대 안 합니다. 30개월 키우다가 25개월 키웠는데 저탄소 한우를 비싸게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저희는 안 받겠죠. 그래서 똑같거나 더 싸게 하면 너무 감사한데 비싸게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저희는 취급할 생각이 극단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식사를 선호하고 집에서 구워 먹는, 집에서 먹는 요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요즘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시면 주방이 예전에 비해서 적어집니다. 그리고 불을 쓰는 것도 없어지고, 왜냐? 주방에서 이제 30, 40대 주부, 20대 새로 들어오는 주부들이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집에서는 조리만 합니다. 보일링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한번 돌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물을 가져다가 잘 이쁘게 만들어서 원물을 파는 형태로서 하면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고 어떻게 집에 가서 그냥 단순하게 구워 먹을 수 있게 집에 가서 단순하게 끓여 먹을 수 있게 요거하고 요거하고 넣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게 제안을 해줘야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집에서 요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맛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이블링이라든지 캐치 테이블 가지고 줄을 미리 서요. 그러니까 맛집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제 마트나 그런 데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서 요리하는 거는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년에 롯데마트는 거품을 제거할 겁니다. 이 1번이 뭐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축산물 브랜드 한 20년 정도 굉장히 유행을 했죠. 브랜드 축산물 내년부터는 브랜드 축산물을 유통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우 브랜드, 돼지 브랜드 이런 거 만들었던 거안할 겁니다. 왜? 브랜드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이제 한우 하시는 분들, 돼지 하시는 분들, 브랜드는 거품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서서 얘기하겠습니다. 브랜드는 거품이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는 등급제, 돼지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다면 이제 한국이 일본형으로 30년간 잃어버린 30년의 그 초입 단계에 있다 그러면 일본은 그동안 어떻게 30년 동안 축산업계가 살아남았지를 연구하는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축산물이 앞으로 20년, 30년 단가도 안 올라갑니다. 지금 일본에 가서 화호를 보시면 한우보다 훨씬 싸요. 일본이. 일본의 화호가 한국의 한우보다 훨씬 쌉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가격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일본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지?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지를 빨리 연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축산물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저성장기에 있었던 그 축산물에 살아남았던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축평원이 됐든 아니면 어떤 협회가 됐든 빨리 일본의 사례를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도 대응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축산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마트에서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장형 축산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매장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 가치 소비 ESG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물 복지나 무항생제에 대한 축산물을 확대합니다. 저희가 브랜드 축산물은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요거를 동물 복지, 친환경 무항생제를 늘립니다. 이번에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행사하는 거는 깨끗한 농장 인증 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에서 키운 한우만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부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환경적으로 노력하는 농가들이라든지 노력하는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축산물에 닥친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대체육, 배양육 얘기를 조금 교수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 시장을 다 뭐 대체육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배양육 시장이 2040년이 되면 전체 축사 육류 시장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40년이 가면 여기서 지금 축산물에서 종사하는 100명의 사람 중에 35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우리나라 축산물의 35%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배양하는 축산물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근데 배양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생산비가 비싸다. 두 번째는 이게 식품으로서 인증이 될 것 같으냐.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뭔가 내 DNA가 이상해질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롯데가 얼마 작년에 팡세라는 배양육 업체에 투자를 했어요. 이 회사는 뭐냐면 배양육을 만들어서 3D 프린팅을 가지고 고기랑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한우 등심이랑 똑같이 찍어내는 거예요. 배양육을 가지고. 그런데 작년에 제가 이 대표님을 만나서 자 생산비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니까 한우를 가지고 키로당 생산비가 20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한우 가격이 대략 10만 원 정도 됐었죠. 우리 한우 가격이. 그래서 요거가 극복하기 어렵겠네요. 그러면 얼마쯤 돼야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3년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대표님 만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생산비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키로당 3만 원입니다. 이미 생산비는 우리 한우를 직접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생산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이거를 식품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식품으로 인정해준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국회에 가가지고 장난 아니겠죠? 절대 아마 인정하기 굉장히 오래 걸릴 건데 미국은 이미 인정해줬습니다. 싱가포르 이미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준비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배양육 시장에서 그래도 3, 4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배양육을 인정을 안 할까요? 끝까지?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 축산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방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도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축평원이라도 농림부가 됐든 배양육 업체에 잘 나가는 사장님들을 불러서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은 지금 어디까지 기술이 돼 있고 현진의 사례는 어떻게 되고 이게 우리 축산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그럼 식품은 어떻게 바뀌어갈까 이 얘기를 우리 축산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빨리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일본의 사례를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저성장 시대에. 두 번째 우리 축산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배양육 이 업계에 대한 얘기를 빨리 들어봐서 우리가 35%가 10년 뒤에 망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이 업을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를 빨리 결정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보면은 한우 농가라든지 농가분들은 야 우리는 이렇게 싸게 파는데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우를 가지고 하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한 마리가 한 700kg 정도가 되면 출하를 합니다. 그러면 고게 도축을 해가지고 지육 상태로 하면 한 450kg 정도가 되죠. 그럼 요걸 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지금 대략 1등급의 B, 1등급 B 정도 하면 17,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450kg 곱하기 17,000원 하면은 요 한 마리에 760만 원 정도의 원가입니다. 요게 원가. 요게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고기만 판매를 해야 되죠. 고기만. 그래서 갈비 빼고요. 부산물. 부산물이라고 하면 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방을 여기서 빼내면 사실 고기는 220kg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0kg짜리가 한 이게 도축을 하면 450kg가 되고 고기로 쓸 수 있는 건 220kg예요. 그러면 여기에 가공비를 40만 원 합치면 760만 원에 40만 원 합치면 800만 원이 되겠죠? 자, 800만 원으로 가공장으로 넘어옵니다. 가공장으로 넘어오면 요 220kg를 다 이제 거기에서 못 먹는 지방이 있어요. 못 먹는 지방을 하고 그럼 고기가 얼마큼 나오냐? 약 요만큼 130kg만 롯데마트 카카오에서 팔 수 있는 고기가 130kg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방하고 뭐 이런 갈비하고 이런 걸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지금 정육은 대략 한 2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정육을 2만 원에 풀게 되면 나머지 저희가 구이용으로 팔 수 있는 게 70kg라고 했을 때 이거에 롯데마트에 도착하는 원가가 얼마냐면 6만 9천 원인 거예요. 6만 9천 원, 7만 원. 그러면은 이제 롯데마트는 사람도 쓰고 있죠. 우리는 트레이드 해야 되죠. 전기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얘를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롯데마트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도 아 9만 원, 10만 원 정도는 팔아야 뭐 니네들도 살겠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저희가 절대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고 계시는 그 농림부 관계자분들이나 추평원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자료를 일부러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유통업체들도 굉장히 뼈 아프게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 내년에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